정부 질의한 거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방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무력 국회의원을 향해서 야 이 빨갱이야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지르고 야 이 부역자야 북한에서 쓰레기야 이러면서 동무력 의원을 향해서 그런 인격적인 발언을 그것도 몇 초가 아니라 몇 분 동안을 온 국민 앞에서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과 그 전날의 대정부 질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대정부 질의 때 첫날 회의 때 서른 의원이 나갔는데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탄핵도 가능한 그런 법적 그런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제헌 역사상 대정부 질의 첫날 첫 질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질의를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갔고 그 다음 의원들부터 나가서 대통령에게 어떤 감투를 씌웠느냐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감투를 이제 씌웠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책은 뉴 메카시즘이다. 이 대한민국의 이 밝은 세월에 공산 전체주의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거냐. 대한민국 지금 21세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몰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틀 동안을 완전히 전 국민 앞에서 이념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우리 당 의원들 4명이 대정부 질의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대정부 질의 자꾸 나가서 이거 국민들 앞에서 이 상황을 똑바로 설명해야 되겠다. 과연 대한민국에 공산 전체주의의 맹중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반국가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 앞에 똑바로 알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올해 대정부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구 뉴라이트의 감투를 씌워놓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이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내어야 하는데 재단을 내오면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7년째 지금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계속 보이콧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통일부에서 12번째 공문을 민주당이 보냈습니다. 제발 이사 좀 추천해 주세요. 또 이사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시간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 통과될 때까지 얼마 걸렸느냐? 11년이 걸렸어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 다음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서 7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그 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가 민주당에다가 대북전단을 법을 만들어서라도 금지시켜라 라고 김여정이가 한용을 하니 여러분 민주당이 몇 개월 만에 법을 만들었을까요? 6개월 만에 3년? 6년? 6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법 제정 역사상 공청회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북한의 평양에서 김여정이가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니 6개월 동안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이다 하니까 얘들이 일어나서 몸을 푸르푸르 떨면서 난리를 쳤는데 저는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단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회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저는 답변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하자는 건 이 내용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신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보고
아, 쓰레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재명 당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제 항의문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눈을 감고 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강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들어서 아야 10명이 달라붙어서 저를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밀어내서 그러면 향후 이걸 어떻게 이걸 투쟁을 하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일부 분들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끝까지 저렇게 전체 국민 앞에서 인격 모독, 모욕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옆에 텐트를 치고 같이 농성, 단식 농성을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끝까지, 이번엔 넘어가면 안 된다. 끝까지 내가 같이 맛 단식 농성하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저를 불러다가, 아, 그저 오늘 한번 찾아간 거로 끝내지 뭐. 네, 끝내고, 당에서 그 쓰레기라고 발언한 중에 한 명, 그 딱 제가 찾은 그 박용순 의원을 윤리에 징계하는 거로 이제는 그쯤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당의 내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당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우리 당 안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생리적인 DNA상 절대 사과하진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릴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오히려 저들이 쓰레기 발언이라고 하고 오늘 국회 윤리위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간 저를 국회 윤리위에 저를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아직도 민주당을 잘 모르는구나. 네. 저렇게까지 완전히 저렇게 도적이야 매를 드는 것으로 적반하장격으로 저렇게 민주당의 정치 투쟁을 벌일 줄 저희도 얘기는 못했고 우리도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에서요 우리 지금의 정신적인 준비 상태, 지금의 우리의 의식 멘탈리티 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저희 당의 활동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가려고 하는가 하면 대선 전에 김만배가 녹취록 조작 사건 다 들으셨죠. 이 대선 조작 이 사건을 저희들이 끝까지 파헤치고 엄중 처벌하는 걸로 지금 투쟁을 벌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상황을 그때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 비해서 1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선거 캠프에서 적어도 5% 차이로는 이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7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바로 대선 직전 전야에 이 김만배 녹취록이 터져나오면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으로부터 윤석열로 옮겨가서 모든 언론들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결국은 두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시킨 윤석열이다 해가지고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다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3월 9일날 대선이 진행되지 못하고 한 며칠만 늦었더라면, 며칠만 넘어갔더라면 아마 대선에서 우리가 지었을 수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말을 믿고 아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야 저런 정도로 저렇게 조작한다는 걸 이번에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승자 관용의 원리에 따라서 아이고 이겼는데 또 넘어가지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김대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BBK 선거에서 이기면 다 잊어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전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각종 이제 내는 총선 앞과 별의별 조작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이재명 그 일당의 대장동 저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조작 사건은 저희들이 끝까지 해서 이걸 파헤쳐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결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 민주당과 정말 정치적인 대응
정치 투쟁을 하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오늘의 제 신상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부터 제 안보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